가을 단풍나들이 한번 제대로 못 즐겼는데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그래도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아침 기온 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 염두하시고요.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까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최고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해상에서는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시작했습니다. 영광 9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담양 8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17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 10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19도 예상되고요. 무안은 6도 안팎 예상됩니다. 여수는 낮 기온 1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낮아져서요.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